제주도 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읍면동 홀대론이 불거졌습니다. 네, 민생 예산을 편성했다지만 도청 예산에만 편중되고 읍면동 예산은 대거 삭감되면서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7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8%가 도 본청 예산이고 41%는 행정시, 나머지 2%는 읍면동에 편성됐습니다. 도 본청 예산은 올해보다 12% 이상 늘어난 반면 행정시 예산은 2.6%, 읍면동 예산은 11%나 줄었습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도청에 쏠리고 읍면동은 홀대되고 있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읍면동에 또 포함되어 있는 복지라든지 그리고 민생경제에 바닥에 깔린 것들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그럼 기형적으로 이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서 바닥이 이렇게 둔둔한 게 읍면동인데 역삼각형으로 전체 읍면동 43곳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되면서 제주도가 말로만 민생 예산을 짰다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또 이제 민생 경제 관련하고 지역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홀대되고 있다. 읍면동 예산 관련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은 올해보다 23.5% 늘어나면서 삭감이 예고됐습니다. 다른 민생경제 예산들이 이게 없는 상황에 이 비목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정의 전략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읍면동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정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가야 될 신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그리고 라이즈 같이 대규모 이제 투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의 그 예산이 좀 집중된 상황이 됐고. 해마다 읍면동 예산을 놓고 삭감 편성과 의회 증액이 반복되면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